아니 저자는 장군, 저자가 계백이란 장수입니다. 물러서라. 내 저자가 결판을 낼 것이다. 안 됩니다. 백대군이 더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야, 이게 제가 가라. 가라, 가라. 죽지 마라. 장군, 어찌 저들을 추격하여 척살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김춘추를 구하러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죽여도 늦지 않다. 신라에서 군사들을 보낸 것을 보니 근처에 김춘추가 당도했을 것이다.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라. 예. 예. 태평치세와 국토수호의 염원을 담은 황룡사 불탑이 완공되었으니 내 경들에게 약조한 대로 왕실의 대통을 계승할 부계를 선포할 것이오. 나는 성골만이 왕통을 계승한다는 윤령에 따라 국반 갈문왕의 소생인 승만 궁주를 대통으로 삼을 것이오. 대왕폐하!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기리를 택하여 신궁에 고하고 승만 궁주의 태자 책봉례를 치를 것이니 상대 등은 내 뜻에 따라주시오. 승만 궁주께서는 지세의 도리를 배우신 바가 없는 분이시거늘 어찌 용상을 물려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무어라! 허면 상대 등은 지세의 도리를 배워서 섭정에 추대되려 했던 것인가? 조정은 한뜻으로 군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도리이거늘 어찌 신하된 자가 군주의 자질을 저울질하려 한다는 것인가? 다음번 대통도 궁주께 계승된다면 신라 남자들의 씨가 말랐다는 조롱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황제가 향기 없는 모란 병풍을 보내왔던 지옥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신라 군사들은 백제 고구려 잔적들 앞에 낯을 들고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 등 어찌어서 내서 불경스러운 망발을 내뱉는 것인가? 대왕께서 성골이신 승만공주를 대통으로 결정을 하신 것은 진골로 대통을 세워 조정이 서로 판박이 휩싸이고 민심이 이반될 것을 염려하신 권외찬 용달임을 어찌 모르단 말인가? 차라리 허수아벨 용상에 앉히십시오. 승만공주는 불가합니다. 신과 조정은 대왕폐하의 뜻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대장! 감히 대왕폐하의 명이 항거하겠다는 것이오! 대왕께서 판단을 잘못 내리시면 목숨을 걸고 충언을 드리는 것이 충신의 도리이거늘 내 오늘 이 나라의 충신임을 자처하는 알천공과 유신공에게 실망했소이다. 알천공, 국사에 어두우신 승만 공주를 용상에 올려 조정 영수의 자리라도 거머 쥐려는 속셈이시오. 이런 무리한! 유신공, 김춘추가 돌아올 때까지 승만 궁주를 내세워서 조정의 반발을 무마시킨 뒤 김춘추에게 대통을 물려주려는 그 시커먼 속내 내 모를 줄 아셨소이까?